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남구 대명동 계명대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꼬마상가 건물입니다. 오늘 매물은 건물 외관도 굉장히 이쁘고 전체 통상가 건물로 취득세 중과도 피해갈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꼬마상가 건물로 전체 가격이 4억 7천에 나와있는 아주 재미있는 매물입니다.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내 집 바로 앞에는 대명동 계명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대구 지상철 3호선 남산역까지는 430m 거리로 초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계명대학교 쪽에는 학생들과 벤처기업 직장인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 건물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한 가구로 네일샵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현재 미용실 한 가구로 전체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3층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장사도 제법 잘 된다고 하시네요. 오늘 건물은 대로변 바로 뒷벌럭에 위치한 건물로 입소문이 나서 고정 고객분들이 많은 곳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물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 매매 금액이 4억 원대로 손도 굉장히 쉬운 건물입니다. 추후 매도 시에도 손이 쉬울 것으로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계명대학교 캠퍼스 담벼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955년부터 계명대학교 캠퍼스 시공할 당시부터 사진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대로변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시면은 남산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가시면은 대구 삼각지 로타리가 있는 곳입니다. 자, 건물 앞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로변 바로 뒷벌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관 모습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역광이라서 조금 더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는 파벽돌, 그리고 측면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비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1층과 2층 성업 중에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1층에는 네일샵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네일샵은 보증금 500에 50만원에 임대가 되어 있고 2층과 3층 보시는 것처럼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미용실은 전체 2층과 3층 통틀어서 1500에 80에 임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건물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정 손님이 많은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시더라도 고정 손님이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초역세권에 있는 건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계명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안쪽에는 벤처기업들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안쪽에는 이제 영상으로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왼쪽에 보시면은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성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영상으로 못 비춰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은 또 뒷집 들어가는 또 조그만한 골목길이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주차 한 대 가능하고 그리고 바로 앞으로 또 상가 앞으로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는 총 두 대에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리고 건물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8m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주차는 내 건물 바로 맞은편에도 이렇게 주차 한 두 대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손님들 주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 4억 7천에 나와 있는 상가 건물로 손이 굉장히 쉬운 물건이고요. 나중에 추후에 매도할 때도 손이 굉장히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67.8제곱미터 구단위로 20.5평, 건물 연면적 112.2제곱미터 구단위로 33.9평, 사용승인 2019년 2월 2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전체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매매금액 4억 7천, 융자 1억 7천, 보증금 2천만원에 인수가 2억 8천, 월수익 130만원에 은행이자 5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80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계명대학교 캠퍼스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